반갑습니다. 네, 오늘 작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삼바가 있죠. 그래서 삼바 음악도 좋고 작품 선호도가 참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근데 삼바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꿀렁거린다고 하죠. 그래서 꿀렁꿀렁하면서 업다운을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라틴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라인 댄스를 너무 즐기고 싶은데 장르별로 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베이직을 어디부터 하나씩 배워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 삼바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우린 기본적인 걸 지금 하나만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오늘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꿀렁거림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릎에 바운스와 우리는 힙에 업다운, 다운업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하면서 힙의 모션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삼바의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다운이고 언제 업인지 그거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어. 하다 보면은 헷갈려서 업다운을 다운업, 다운업이 아닌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1 and 2나 1 and 2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1과 2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나 앤 카운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운 업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운과 업이 동시에 이게 다운 업 다운 업이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다운할 때 무릎의 바운스를 이용하면서 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업다운이에요. 그렇죠. 자, 옆모습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연습하실 때 다운업을 하실 때 무릎의 바운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바운스 너무 과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발가락 우리가 토 부분 앞쪽으로 너무 과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무릎도 아프고 상체가 뒤로 제껴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스쿼트 자세로 또 의자에 앉는 자세로 하는 건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토 부분 정도 요 정도만 살짝 요 정도만 바운스를 하시면서 힙은 어떻게? 똑같이 앞쪽 밑에서 회음부와 여기 아래 베이를 주고 여기 앞 밑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바운스. 그럼 무게중심은 주의해야 할 점, 무게중심이 힐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러면 앞꿈치가 이렇게 들려요. 요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가시고 바운스를 주시면서 발목을 이용해서 똑같이 힐의 바운스와 똑같이. 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흉내내다 보면 언젠가는 몸이 익숙해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 이번 작품 설명 들어갈게요. 1번 위브 스텝이죠.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셔플,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투게더, 한 번 더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6시를 보시고 포워드. 두 번째 섹션, 프레스 리커버 두 번이죠.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발 락 앤 리커버 하시고 투게더, 왼발도 락 앤 리커버 하시면서 프레스 눌러주시고 리커버. 자, 그런 다음에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토터치.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토터치. 한 번 더 왼쪽으로 4분의 1 턴 12시를 보시고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토터치. 12시 반에서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시고 왼발 힐 사이드 터치 하시면 2번이 끝나요. 자, 1번, 2번 콜 카운트 가볼게요.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and 3, 4, and 5, and 6, and 7, and 8. 자, 3번 스텝. 사이드 터치한 힐, 대로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세일러 4분의 1 턴 포워드. 2번 볼타 풀턴이에요. 그대로 4분의 1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포워드 투게더. 4분의 1 턴 포워드 투게더. 4분의 1 턴 사이드, 4분의 1 턴 포워드. 오른발 킥볼 체인지. 킥볼 체인지에서 왼발을 포워드 터치하시고 약간 앉는 포즈를 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발 힐을 아웃, 인, 센터에 놓으시고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토 터치. 3번, 4번, 카운. And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4, 5, and 6, and 7, and 8. 자, 1번 스텝을 우리가 편안하게 표현할 때 1, 2, and 3, and 4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작 전에 삼바 업다운을 연습했었죠. 그럼 1을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5, 6, 7, 8, 1, 2, and 3, and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맛깔나게 삼바의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